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부활절 폭탄 테러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교회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지난달 21일 스리랑카의 시온교회가 부활절 폭탄 테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5일 무슬림 사람들이 희생된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가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교회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359명이며 부상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어린이였습니다. 주일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교회 입구에 있었으며 테러범 역시 근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내전으로 아픔을 겪은 스리랑카 지역에 또다시 커다란 비극이 발생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 재건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